종 페퍼 포탑 최정의 파워타임 3부가 시작됐고요. 잠시 후 스페셜 초대석 컴백 후 그야말로 각종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글로벌한 걸그룹이죠. 블랙핑크와 함께합니다. 자, 블랙핑크 멤버 네 분의 아름다운 비주얼 안 보실 수 없죠? 지금 바로 보는 라디오로 보러 들어오세요. 최파타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 연극 RNG 관람권 준비했어요. 가고 싶으신 분들은 최파타 홈페이지 공연 선물 신청 게시판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돼요. 광고 듣고 블랙핑크 모실게요. 한 꼬마 두 꼬마 장원 교육 세 꼬마 네 꼬마 장원 교육 와 모두 다 장원 교육이네. 인물로 배우는 역사 학습지 한자 중국어 우와 한국사도 나왔네. 장원 한국사 키워드 학습법 한국사도 역시 장원이네. 장원 교육. 낮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썬팅 필름 어두운 밤에도 시야 차단 없이 선명할 순 없을까? 하이 콘트라스트 컬러 필터링으로 언제 어디서나 거침없이 보인다. 프리미엄 썬팅의 새로운 기준 탁트인 썬팅 필름 아이나비 칼트인. 날 괴롭히는 두통 그거 하나면 돼요. 그게 뭔데? 빠르고 잘 듣는 펜젤큐 생리통치통도 이제 그만 아픔은 후 통증엔 딱 두통엔 펜젤큐 코믹스 코믹스 5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코믹스 앞으로도 똑똑하게 코믹스 스마트홈 안전하게 코믹스 시큐리티 50년 명문장수기업 코믹스의 생활맞춤 서비스 스마트홈 전문기업 코믹스 코믹스 여행? 어떻게 갈지 고민되지? 아니 그냥 노랑 그냥 떠나면 힘들지 않을까? 아니 편하게 노랑 생각이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노랑 풍선이 있으니까 너랑 나랑 노랑 여행하면 어디라고? 나를 아는 여행 친구 노랑 풍선 렉서스 어메이징 스위치 6월 한 달간 ES 구매 시 2년 후 최대 73% 중고차 잔가 보장 부담 없는 조건으로 완벽히 새로운 ES를 이제 당신이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ES 오너가 될 차례입니다. 선납금 10% 월 70만원대 24개월 운용리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내 얘기 좀 들어봐. 글쎄 오빠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지 몰라? 어머 진짜? 담백한 오븐 치킨에 달콤한 갈비 소스를 발라주고 그 위에 파채까지 듬뿍 마침내 갈비 본색을 드러냈어. 오빠 닭이 선보이는 진짜 갈비 치킨 갈비 본색 오븐에 빠진 닭 피자에 감자 심고 단호박 심고 고구마 심어 너무 맛있다. 포근한 감칠맛 크림치즈 포테이토 피자 단짠의 정석 체다치즈 단호박 피자 이 맛이 진짜구만. 리얼 고구마 피자까지 피자에 땅 더 좋은 피자 3중사 7시 내 마음에 땅땅땅 피자에 땅 말만 하면 알아서 재워주고 아침이면 알아서 일으켜주는 침대 체르시 모션베드 이제 저 원빈처럼 잠들고 싶을 땐 이렇게 말하세요. 체르시 자자 미래에 가장 가까운 침대 체르시 모션베드 스페셜 초대석 컴백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를 퍼펙트 올킬하고 2주 연속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그룹은 무려 41개국 글로벌 차트를 점령하고 최단기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한 걸그룹은 바로 블랙핑크. 자, 대한민국 걸그룹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불핑이들 최파타에 납치셨습니다. 우와! 지금 비가 아마 오는데도 밑에 로비에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블랙핑크를 딱 보면 아! 그래요? 어떻게 소리 지르나요? 네, 다들 막 이름을 막 부르면서 조영수 씨가 불핑이들 빌보드 메인 차트 입성 축하합니다. 아 소식 들었어요? 네 아침에 와, 기사로 기분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약간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지 맞아.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막 네. 어? 이거? 진짜 정말? 뭐지? 정말? 저희도 시가 만나요. 자, 일단 우리 블랙핑크 우리 리사부터 쭉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우리 로제는 지금 네. 그 헤어 컬러가 뒤에 커튼이랑 똑같아가지고 네. 너무 신비해요. 저처럼 얼굴만 떠 있어요. 자, 그리고 제니. 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경 끼는 모습 처음 봐요. 아, 저 예. 오늘 좀 부어가지고. 저게 부은 거면. 만두. 네, 네. 만두. 자, 지수.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블랙. 핑크입니다. 아, 그런 거 아셨어요? 저희도 인사할게요. 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와, 요즘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이렇게 파워타임에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7월에 봤어요. 그쵸? 벌써 네. 1년이. 그래서 거의 1년인데 그때도 너무 완벽하게 예뻐서 더 이상 예뻐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더 예뻐졌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었는데. 아니 제니는 그게 부은 거면 안 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왜 부었다고 생각해요? 어제 뭘 어떻게 하셨는데? 어제 네. 사실 매운 거 먹고 잤어요. 매운 거 뭐요? 날 두고 매운 걸 먹다니. 그 낙지볶음 같은 거를 먹고 잤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가 진짜 한 2, 3주 동안 뮤비부터 쭉 달려오느라 제가 저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어제 처음으로 좀 쉬는 날이어가지고 먹어야지, 먹어야지. 참지 못하고 제가 또 먹었더니 바로 이렇게 잘했어. 아니 근데 살짝 티 안 나죠? 예, 우리 네. 아침부터 예. 물을 많이 마시고 아, 네, 노력했습니다. 예. 우리 지수도 안 먹은 게 확실해요, 그렇죠? 네? 저는 예. 잘 안 부어요, 또. 저는 막 먹어도 안 부어서 타고났구나. 마음대로 먹습니다. 예. 저는 얼굴에 살이 좀 없어서 반대로 그게 또 약간 지수 막 옆에서 계속 얘기해. 저는 얼굴에 살이 없어서 저는 안 붓고 네. 볼살이 갖고 싶어요, 저는. 아, 정말? 먼저 가세요. 이 통통한 네. 우리 로제 어제 네. 뭐 먹고 잤어요? 어제 뭐 먹고 잤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어제 집밥 먹고 잤어요. 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구나. 네. 예. 우리 리사는 집밥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어제 뭐 먹었어요? 저는 김치찌개 먹었어요. 리사는 저희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네. 남의 집밥을 네. 남의 집밥 뭐 좀 열심히 원래 남의 있어요. 집밥이 너무 맛있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 너무 맛있어요. 나는 남의 집에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블랙핑크 하면 떠오르는 패션의 아이콘인데 오늘 입고 온 옷은 전부 다 사복인가요? 네. 네. 아, 이런 거는 스타일리스트가 관여 안 하는군요. 네, 뭐 이런 라디오 스케줄이나 예. 뭐 개인적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의 사복 입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렇군요. 그쵸. 사복 입는 거. 예. 그러면 오늘 코디 자, 어떻게 했는지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지수부터. 자. 아, 저는 원피스인데요. 네, 좀 일어나 보시죠. 아이고. 예.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라. 완전히 완전히 블랙 미니스커트네요. 예. 상큼하네요. 상큼한. 네, 근데 너무 추워서 위에 가디건을 아 근데 급하게. 지금 너무 예쁜 게 이렇게 티셔츠 같은 블랙 이제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티셔츠예요. 약간 약간 긴 듯한 그러니까 짧은 미니죠. 거기다 또 그 블랙 가디건을 딱 걸쳤더니 완벽하게 한벌 같은 느낌이 딱 나잖아요. 오, 센스네요. 예. 살아남았네요. 그리고 또 속바지 입지 않으셨네요. 예. 바지로 입었어요. 네네. 완벽하십니다. 자, 우리 제니는 네, 일어나 보세요. 저는 오늘 평범하게 니트에 네. 바지를 입고 네. 7부를 입었습니다. 네. 7부 바지로. 역시 비가 와서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 주문이 티셔츠가 굉장히 경쾌하게 네. 안경이랑 그리고, 색깔을 맞춰봤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금테로. 아, 네. 역시 이 페피들은 안경과 이 또 다 맞추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니까 줄무늬 자켓을 하나 네, 또 네. 걸치셔서 네. 아우터 꼭 저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어깨 싹 걸치는 거. 네.
자, 우리 로제. 어, 저는 오늘 좀 되게 간단하게. 왜 바지를 올리시죠? 여러분 장난하네요 지금. 어, 이게 그 진을 딱 입고 위에 어, 예. 포인트예요. 이 앞으로에서 봤을 때는 그냥 긴 전혀, 어. 긴 탑이지만 예, 옆에서 옆트임 옆트임이라 팀이 있어서 바로 클럽으로 가셔도 예. 예. 손색 없는. 참 이 카라가 좀 예. 포인트였어요. 아, 아주 마음에 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러네요. 니트가 앞에서 보면 요만해 보이니까 너무 날씬해 보이는 것도 있고. 아, 그렇죠? 예. 자, 뒤 한번 돌아보시죠. 예. 와, 뭐해. 옷 정보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판단해요. 자, 우리, 아, 운동화. 운동화의 뒤에 이제, 어, 그린으로 딱 포인트 줬네요. 네. 자, 우리 리사. 자, 아. 저는 그냥 오늘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빨개졌어 네. 얼굴이 그냥 그냥이 아니에요. 아, 예. 티만 입었는데 네. 요즘 또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하이탑 그 진이 예. 유행이잖아요. 네, 예. 롱다리죠. 예. 그런데다 약간 빈티지스러운 레드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너무 예쁘네요. 스타더스트라고 앞에 써 있는. 네. 자, 이래서 우리 불핑 패션 쭉 한번 훑어봤고요. 네. 신정아 씨가 젠득이 안경 낀 거 너무 귀여워요. 어, 지적이에요. 아, 우리 젠득이가 제니 별명인 거죠? 아, 네. 언니가 지어준. 예. 왜 젠득이라고 했어요? 아, 저한테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어서 젠득이라고. 아니, 왜 찐득찐득 붙어 있어요? 저를. 오랫동안 방을 같이 써가지고, 예. 제가 아침이나 막 자기 전에 맨날 언니 침대 이렇게 가가지고 굴러다니고. 와. 근데 약간 그, 진짜 붙어 있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일어나도 붙더라고요. 저도 점프해서 붙고, 젠득젠득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 같이 방을 쓰면, 뭐 네.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옷 같은 거. 그럴 때 네. 같이 다녀요? 어? 네, 저희는 막 엄청 같이 네 명이 다 같이 다녀요? 쇼핑할 때? 네 명이서 다니는 일은 막 좀 어려운데 네. 둘둘이라도 그러니까 혼자는 뭔가 가면 못 고르겠어요. 아, 언니가 이렇게, 예. 저희를 한 명씩 꼭 챙 이렇게 데려가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막 이러면서 쇼핑 같이 하자. 그럼 쇼핑할 때 좀 빨리빨리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니? 저요. 아, 제니가 빨라요? 네. 딱딱 자기 스타일을 알아서 그런가? 저는 가면은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한 세네 개를 골라놔요. 그러면 예. 리사가 하나를 갖고 이거 살까요? 말까요? 말까요? 이러고 저는 다 입어보고 있어요. 네, 빠르게. 이미 다 입고 아. 어, 이건 살게요. 이렇게 다 정해놔요. 아, 빠르구나. 제일 느린 사람은? 제일 느린 사람이? 어, 쇼핑할 때, 아우, 어.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니야, 내일 채용인 거, 로제인 거. 아, 저, 로제가 신중해요. 네. 좀 신중한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을 고르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저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아, 신중한 편. 입고, 탈의실로 이렇게 불러. 네. 아, 저는 다 입어보는 맞아, 맞아. 스타일이에요. 네. 절대 입어보지 않고 안 사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신중한 아, 스타일이다. 입어보고 어디를 어떻게 줄일 건지 미리 생각하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사놓고, 아, 이거 완전 샀지? 아니었네. 큰일 났네, 이거. 잠옷. 제니도 그래요? 전, 다 입어보고 고치고. 아니요. 저는 딱 그냥 스캔하고 어. 웬만하면 딱 잘 맞더라고요. 매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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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0538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블랙핑크 요즘 신곡도 잘 되고 계속 음원 차트 1위도 달리고 있잖아요. 오늘 무려 빌보드 차트 진입이라는 기사도 떴고요. 양현석 대표님께서 따로 칭찬이나 연락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빌보드 순위 진입도 그렇고 뮤직비디오가 1억 뷰예요. 어제 1억 뷰가. 1억 뷰라는 게 진짜 말이 되나? 예, 1억 뷰 돌파도 그렇고 어떻게 양 대표님이 축하해줬어요? 사장님은 아직은? 항상 되게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요즘은 맞아, SNS 통해 저희도 네. 많이 봐요. 아, 축하해주시는 거. 예. 바로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우리 되게 지켜봐 주시고, 막 챙겨주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자, 정말, 정말 이 블랙핑크가 바로 앞에 있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는데요. 자, 그럼 화제 신곡을 들어봐야죠. 예, 블랙핑크 소개해주세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희 이번에 나온 뚜두뚜두는 강렬한 비트와 멋있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네. 블랙핑크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막 들으시면은 아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그치, 말 너무 잘하네요. 자,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한여린 몸에서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지 않은 Savage 원하던 드러고 뺐지 너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checks 궁금하면 해봐 Fact-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유혹해 I'm Foxy 두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 그저 원하면 test me 넌 불 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I'll wait till I do what I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뚜 블랙핑크의 뚜두 뚜두 이거 어떻게 해야 제일 멋있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자 블랙핑크의 뚜두 뚜. 어려운데요? 이게 그냥 하면 좀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예, 뚜두 봐요. 블랙핑크의 뚜두 뚜두. 아, 씩씩하게. 예예예. 뚜두 뚜두. 로제 해봐요. 블랙핑크의 뚜두 뚜두. 리사.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장희경 씨가 네 우리 로제. 네 장희경님께서 저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니 비트가 강해서 그런지 지금 클럽에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옆에 있던 대리님이 사무실 불을 꺼주시네요. 다들 뚜두뚜두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네 6406님이 학교에서 지금 듣고 있는데 내적 댄스 폭발입니다. 내적 댄스 폭발입니다. 크크크 너무 흥나요. 아, 이 내적 댄스 이 속에서 막 리듬하면서 네. 저희가 바로 많이 원하던 반응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김나경 씨가 네 한국 길거리에서 이 노래가 끊임없이 들려서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라고도 하더라고요. 길 가다가 본인들의 노래가 들리면 어떤 기분인가요? 길보드 차트. 아, 그러니까 정말 아, 길보드. 이, 예, 길보드 차트. 제가 그러니까. 옷한 줄 알고 저거를 예. 비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길보드 차트라고 하는군요. 아, 너무 좋은데요? 막 길거리에서 뭐 나올 때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네. 이번에 뚜두뚜두? 네. 저희는 아직도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되게 신기해요. 저희 우리 노래다. 매번 매번 창문 열고 영상 찍어. 우리 노래 나오고 있어. 막 영상 막.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 막 예. 너무 뿌듯하죠. 신기해요.
특히 저는 수록곡이 나올 때 기분이 너무 맞아. 좋아요. 아, 맞아요. 이제 그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네. 곡. 네, 수록곡도 예. 들어주시니까 그치, 너무 그치. 좋더라고요. 자, 정, 어, 유연 씨가. 네, 정가요. 네. 이번 활동을 시작하면서 양현석 회장님이 불핑이들 개인 SNS 활동을 허락했잖아요. SNS 시작해서 너무 좋은데 주로 어떤 사진들을 올리거나 올리고 싶나요? 저희 아무래도 1년 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팬분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사진을 폭풍 업데이트하려고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요새 네.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틈나면 계속 맞아. 서로 사진 찍어주고 예. 저희 활동했을 때 입었던 옷들로 최대한 많이 남겨서 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좋아하겠네. 네. 네. 어, 뭐 이렇게 음식 사진 같은 거 안 올려요? 어. 아직 음식 사진을 올린 적은 없는데 아,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거의 다 셀카나 본인 사진만 엄청 많아. 그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자, 3082님. 네, 제니 이번에 패션쇼에 참석한 사진 인터넷에 엄청 화제인 거 아나요? 정말 완벽한 몸매로 옷을 소화했던데 몸매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 있을까요? 예. 어, 사실 몸매 비결이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활동 기간에 좀 짠 음식을 안 먹으려고 네. 예.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활동 전에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하면서 좀 꾸준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가 봐요. 네, 사실 막 운동을 막상 하면 힘들다는 기분이 좀 드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서 운동을 가고 가게 예. 가고 운동을 하고 나면 좀 건강한 음식 먹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 패턴을 즐겨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 멋있다. 뭐 왕도가 없네. 그냥 운동하고 저염하고 식단 지키고 아주 건강하게 사네요. 라이프 스타일. 어.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아, 로제도 그래? 어... 저도 쉴 때는 그 필라테스 정도 근데 짠 음식을 피하기는 전 좀 어렵더라고요. 그 쟤는 잘 피하네. 아니, 이게 모니터를 하면 가끔 너무 이렇게 막 부어있으니 이렇게 동그랗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팬분들이 저를 자꾸 만두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번에는 만두가 아닌 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딤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아져서 네.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해 작아졌어. 그 맞아요. 저도 이거 본 것 같아요. 우리 플라잉 요가 하는 사진도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예. 제가 진짜 처음에 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올렸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어, 너무 너무 이거 실화인가 할 정도로 완벽하던데요, 그렇죠? 예. 진짜 멋진 잘 찍어주세요. 어떻게 찍었대? 아, 딱 밑에서 아 각도를 너무 예쁘게 찍어주셨어요. 자, 장윤서 씨가 뭐라고 네, 했어요? 장윤서 님께서 지수 언니가 뽑은 쌩얼이 입, 아, 쌩얼, 어, 뽑은 쌩얼이 이쁜 로제 언니, 언니의 피부 관리법 공유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공유해주세요. 내가 뽑았어. 저는 뭘 많이 하지는 않지만 무조건 어, 하루의 끝에 세안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쵸, 그게 중요하죠. 클렌징. 예, 예. 클렌징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눈이 편이에요. 빛나고 있어. 말을 하면서 반짝반짝. 요즘에 말할 때 표정이 너무 예뻐요. 생기가 싹 돌면서. 아, 클렌징의 감사합니다. 비법은 뭐 많이 문질러야 하나요? 아니면 어, 저는 예. 어, 막 꼼꼼히 그래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예. 이제 막 어 그래도 메이크업 받으면은 되게 꼼꼼히 채워주시잖아요. 예, 예. 그럼 똑같이 꼼꼼히 세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 네 리무버로 무조건 아이랑 립을 잘 지우고 정석이네요. 그러네요. 그 정도? 아니 그러면 우리 지수는 그렇게 안 닦아요? 저요? 예. 저는 진짜 오랫동안 닦아요. 되게 꼼 저도 엄청 꼼꼼히 닦아요. 지수 언니도 되게 관리를 많이 하는 아, 편이에요. 그래서? 팩도 진짜 많이 하고 네. 열심히, 요즘 뭔가 더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쁘구나. 예. 리사는요? 저요? 예. 저 클렌징을 잘 못해가지고. 정말 왜? 아직 화장이 돼 있어요. 정 일어났는데. 타고난 피부인가 봐요. 오, 정말. 제가 닦아주고 싶어요. 예. 로제가 좀 닦아주지. 아, 제가 옆에서 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아, 리사는 왜? 왜 꼼꼼하게 안 닦아요? 빨리 아, 자고 싶어요? 네. 오, 이미 자고 있어요. 이미 자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좀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그러면 제니의 미용법은 4부에서 들을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블랙핑크 리얼리 듣고요. 블랙핑크 못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4부에 함께 할게요. 캠페인 한국인의 열정 세계를 울려라. 안 가본 곳을 가봐야 안 해본 짓을 하지. 전 직원을 매년 해외로 배낭여행 보내며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영역의 교육시장을 개척하겠다며 회사를 세운 글로벌 기업 노상충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옥탑에서 직원 셋으로 출발했지만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견인하겠다는 패기 넘치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 300개가 넘는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건 다양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창조적 실험 정신입니다. SBS 캠페인 한국인의 열정 세계를 울려라.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과 함께합니다. 고릴라. 에버비키니 뺄레 먹고 마마무처럼 건강한 다이어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 부장, 어째 회사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네, 사장님. 시대 흐름에 맞게 유니폼을 싹 바꿨죠. 그래? 어디서 이렇게 멋진 유니폼을? 요즘 유니폼 대세 티뷰크라고 하네요. 아, 크크크로 유명한 유니폼의 대명사 티뷰크. 좋았어. 오늘도 티뷰크 입고 화이팅하자고. 티뷰크! 크크크! 건설 일자리요? 소개료 전혀 없는 건설 근로자 무료 취업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어떻게 찾냐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능해요. 구직 신청부터 취업 정보까지 1666-1829. 일 빨리 구하세요. 건설 근로자 무료 취업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함께합니다. 여자를 위한 란제리의 새로운 기준. 럭셔리.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함. 고급스러운 자태. 러블리. 사랑스러운 디테일. Try. 잡고 있고 싶은 편안함. 배우 오유나의 유러피안 감성 란제리.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메리츠 치아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자주 하는 떼오기 치료 개수도 제한 없이.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특약가입 시 질병 91일 이후 보장. 임플란트 브릿지 2년 이내 70% 보장. 떼오기는 1년 이내 50% 보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주우입니다. 오늘의 팝송부터 들려드릴게요. I will never let you down. Rita Ora의 I'll Never Let You Down이라는 노래 짧게 듣고 왔습니다. 이 곡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갈 표현이 바로 Let Somebody Down이라는 표현인데요. 누군가를 실망시키다, 기대를 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가사 I will never let you down을 해석하면 나는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활용해보죠.
당신은 지금까지 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를 명작하면 You've never let me down before. You've never let me down before.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의 표현 Let somebody down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고객 행복을 말하는 든든한 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부드럽게 무드있게 따뜻하게 꼭 들어보시오 매일 12시 함께하시오 밝은 오후에 마냥 듣다 보면 이상하게 좋아지는 기분을 느껴 따뜻한 햇살같이 따사로운 목소리를 들어보시오 SBS 최아정의 파워 타임 최아정의 파워타임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전 세계 블랙핑크 혁명을 전파 중인 그녀들 블랙핑크와 스페셜 초대석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아주 가깝게 한 분씩 잡아드릴게요. 사실 블랙핑크가 아까 3부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이제 자신의 패션들을 다 보여줬는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른 프로에 가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처음이었어요, 저희. 이제 처음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3부에 이어서 제 제니의 미용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얘기는 다른 프로에 가서 많이 하죠. 저는 일단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거의 못하고 있고요. 제 마음이고 저도 클렌징하고 팩을 꼭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이동하고 막 야외에 많이 있고 이런 먼지를 많이 얼굴에 쌓여서 수분도 이렇게 네. 빠지고 그래서 항상 수분을 얼굴에 채워주는 게 좀 중요해요. 수분크림도 듬뿍듬뿍 바르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도 이제 우리가 광고 나갈 때 블랙핑크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블랙핑크 너무너무 예뻐 너무 반짝여 하지만 그 뒤에 뭐 엄청난 고생 많네요. 안무 연습도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많이 했고 저염해야지 예, 운동해야지 졸려온데도 클렌징 구석구석 해야지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고 싶은데 막 씻고 뭐 팩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1시간 덜 자야 되고. 근데 그걸 또 지나치면 안 되잖아. 그거 그 시간 잊어버리면. 맞아요. 네. 중요한 시간이죠. 리사.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응원할게요. 그러면 블랙핑크 이렇게 딱 나와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블랙핑크 예뻐해요. 예뻐지는 거 아니면 뭐 좀 멋쟁이 되는 비결 탑 하나씩만 예 알려줄까? 예. 멋쟁이 되는 비결이요? 아, 뭐 예쁜이 되는 비결? 뭐가 있을까? 네. 자, 지수부터. 저는 뭐 옷 고를 때 노하우도 좋고 뭐 예. 근데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왜냐면은 막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이것만 보이잖아. 그거 볼 때마다.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냥 나 아, 예쁘다. 나 이 정도면 됐다.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 막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지혜롭네요. 욕심 부리면 예. 화를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아홉 개 예쁜 점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 하나 이상한 거 좀 부족한 맞아요. 것만 갖고 너무 속상해하면 얼굴도 예뻐지지 않죠. 예,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지니 얘기, 지수 얘기였고요. 자, 제니. 저는 평상시에 건강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서 좀 귀찮잖아요. 사실 운동 다니고 막 건강하게 먹는 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뭔가 몸의 변화도 느껴지고 그 날에 되게 생각보다 운동하고도 땀 흘리면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생각을 일이나 공부 같은 거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잠깐 잊을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시도해보면은 그러니까 제니가 말하는 건강식은 뭐예요?
좀 저염에. 저염. 아, 예. 근데 네. 맛있는 거 점심은 맛있는 거 먹어도 예. 되고 뭐 샐러드도 야채도 좀 먹어주고 과일 예. 저는 과일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과일도 좀 챙겨 먹고 막 요즘 그런 해독 주스 같은 거 많이 마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주면 좀 이렇게 몸에 정화되는 그런 그렇게 되면 언니 거랑 연결돼 이렇게 마인드도 아, 좀 정리되고 그쵸,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아, 나 저 지금 찔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언니라고 해서 막 예. 언니 또 해보라는 거. 아. 지수는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저염식은 예. 저염, 그러니까 저염은 빼고 다른 건 괜찮잖아요. 네, 다른 예. 운동이요? 많이 좀 끌고 다녔었는데. 아, 맞아. 네. 아 그래요? 우리 제니가 좀 지수 끌고 네. 다녔는데 잘 안 가요?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차에 혼자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자, 로제는? 저는 요 근래 좀 더 느끼는 건데요. 저희가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잠의 중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푹 잔 날은 확실히 다음 날 컨디션도 좋고 사람의 기분도 좋고 하니까 보통 요새는 이제 핸드폰을 자주 하니까 침대에 누우면 핸드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네. 맞아. 잠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는데 예, 예. 그게 정말 다음 날 예, 정말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블랙핑크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너무 건강하군요. 아, 아니에요. 네.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요새 좀 노력해보려고. 맞아, 우리가 괜히 뭐 네.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별 네. 사실 저다기 끄면 생각도 안 나는 걸 두세 시간을 보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저예요. 진짜 저예요. 아니, 저희 모두가 유튜브, 인스타 뭐 어떤 거 많이 봐요? 그럼 예. 저는 요즘 아기들 나오는 그런 영상을 예.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사랑이 영상을 또 보다가 진짜 한 시간을 본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늪에 빠졌다. 네, 늪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다른 애기 맞아. 맞아. 그쵸. 시간이 금방 가. 근데 로제는 그런 걸 과감히 끊고 잠을 푹 자라. 에이, 네. 저도 이제부터 좀 더 노력을 해보려고요. 야, 블랙핑크 이렇군요. 건담돌인데. 리사는 뭐 잠은 뭐 많이 주무시니까. 저 진짜 예. 많이 잤는데요. 진짜. 근데 저는 제니 언니랑 좀 비슷한 걸. 요새 하고 있는데 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요. 건강 주스. 왜냐면 하루에 막 건강하게 잘 못 챙겨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챙겨 먹으면 이제 뭔가 막 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게 마인드 컨트롤. 그거 마인드 컨트롤. 갑자기 저한테 요즘 저 피부가 좋아졌다고 이 주스 마셔서 아니야. 근데 그렇게 느끼면 진짜 피부가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루 이틀 안 먹으면요 뭔가 바로 올라와요. 그게 마인드 컨트롤. 그럼 너무 잘 맞는 거네. 예. 세면 쉽게 걸리려네. 확실히 알았어.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어떤 아우라가 좀 달라요. 근데 그게 건강함이 기본이다. 사실 그 정말 건강한 육체는 건전한 정신이 맞아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요. 오, 그렇구나. 근데 옆에서 막 네. 그렇게 하니까 막 저도 그 주스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히 뭔가 건강 주스 난리가 났네. 네. 예. 건강 주스 열풍이에요. 맞아. 그리고 사실 냉장고에 막 이렇게 뭐 대부분 요리 연구가들이 뭐 냉장고 여러 번 뭐 야채 뭐 막 뒹굴뒹굴 하는데 사실 야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장고에서 좀 안 먹는 과일이라든지 야채는 무조건 갈아서 마시면 그거 쉽게 먹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먹기가 맞아요. 너무 힘든데. 하나하나 그 초록 음식들 안 좋아하거든요. 갈아 마시면 갈면 뭐 코 막고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와, 진짜 오늘 도움이 많이 됐고 자극도 많이 되네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불핑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햄버거 치워. 아, 김고은 씨가 네, 김고은 님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불핑이들 목소리 들으니 새롭네요. 유독 불핑이들 스케줄마다 비가 자주 오는데 그래요? 맞아요. 블랙핑크 멤버들은 비 오는 날 찾아듣게 되는 노래가 있나요? 아님 비 오는 날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멤버별로 한 곡씩 추천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비 오는 날 또 정서적으로 뭔가 또 좋잖아요. 예. 자, 그럴 때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노래 뭐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렇다면 저는 저희 노래를 추천해요. 예, 추천. 저희 노래 중에 또 감성적인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네.
블랙핑크의 스테이라고 이런 감성적인 날 들으면은 네, 귀가 좋습니다. 아. 귀가 좋아? 근데 지금 준비가 지수가 스테이 했는데 이건 뭐야? 제가 하려 했어.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다행. 왔거든요. 스테이. 스테이. 자 그러면 로제는? 저요. 지금 즉석에서 생각난 노래는 살짝 그 존 레전드의 All of Me가 생각나는데요. 네. 감성적인 노래들이 감성적인. 다 나오는 좀 한 소절. 한 소절이요? 네. 어, 아이고야. 준비가 안 됐지만. 예. 시작. All of me loves only you.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사실 제가 가사를 잘 모르겠네요. 아니야. 너무 긴장했네요. 자, 리사는? 저는 그 블랙핑크 저의 노래인데요. 휘파람 어쿠스틱. 추천해요. 아, 네네. 어쿠스틱 버전이 있어요. 저희 휘파람 좀 되게 잔잔하면서 또 약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비가 뚜두뚜두. 네. 비가 뚜두뚜두. 떨어진다. 네. 자, 이사오님이. 네, 얼마 전에 빅뱅의 승리 씨랑 만나서 만삼아 패러디 영상 찍은 거 봤는데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멤버들, 원래 만삼아 알고 있었나요? 특히 로제랑 리사는 너무 어린데. 알았어요? 만삼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좀 배워가지고 네. 네. 어렸을 때 본 적 좀 이것도 불피하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예. 자, 1000님. 네, 1000님께서 리사 아까 김치찌개 먹었다는 거 보고 너무 친근감 느꼈는데요. 저도 그때 김치찌개 먹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새롭게 그 매력이 눈을 뜬 한국 음식이 있나요? 그 한국 음식 맛있죠? 네, 예.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있는데 그 아 닭볶음탕. 닭볶음탕. 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맞아. 요즘 많이 먹어갖고. 네, 되게 맵콤 달콤해요. 매콤 달콤. 표현도 완벽한데요. 요즘 그래도 저번 라디오에 리사가 많이 말이 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예. 너무 잘해요. 예. 너무 좋네요. 잘 읽고. 네. 예, 진짜 천재야, 천재. 진짜 천재예요. 예. 리사 너무 잘한다고 또 밖에서 또. 예. 7584님이 네, 지수양. 그때 TV에서 산토끼 노래 거꾸로 부르는 거 듣고 너무 귀엽고 신기했는데 조금만 불러주면 안 될까요? 나도 이거 봤어. 잘하더라고요. 예.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여서. 오래됐네. 끼토 산야끼토를 디어냐느가 총강총강 서면띠를 디어냐느. 네. 어쩜 이렇게. 근데 화음 듣는 게 나도 너무 웃겼어요. 네. 항상 이런 거 넣으나 봐요. 네. 이렇게 끝을 맺어요, 모든 노래를. 손발이 잘 맞는 맞아요. 그래, 뭐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듣고 올게요. 떠나지 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끝이 없을 것처럼 달려 너와 나 붉은 sunset 아래 너는 지금 내 옆에 Pink diamond murdered out like it in a thing 다 필요 없어 주인공은 누디's and life's a bitch but mine's a movie 내 diamond처럼 will shine together whenever wherever forever ever ever 따뜻하게 더 위험하게 세상 저 끝까지 가볼래 Let's go 지금 let go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놓을 수 없게 순간이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마음에 불이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커스커즈와 함께 떠나는 감성 캠핑. 캠퍼들을 위한 저렴한 용품에서부터 고급 장비까지. 캠핑용품 자체 제조 및 도소매로 가격의 거품을 뺀 캠핑용품 전문점 커스커즈와 함께 캠핑용품 전문점 커스커즈 검색창에 커스커즈를 검색하세요 온다 협성 휴포레가 온다 구로 디지털역과 보람의 공원을 함께 누리는 특급 아파트 롯데시네마 입점 확정에 대규모 상가까지 기대하세요 동작 협성 휴포레 시그니처 스퀘어 02844-2233 협성건설 새까지만 두정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세 가지만 딱 있지 나도 모르게 두정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세 가지만 나도 모르게 파바파바파 그치만 영영 어디 어디 아니야 새까지만 두정치킨 요리 아, 귀찮고 바쁘고 어렵고 늘 걱정만 하던 식탁 이젠 안녕 국찌개, 밀키트까지 다양하게 이치온 전기배송 서비스 하이프레쉬 앱으로 주문하면 야쿠르트 아줌마가 전달합니다 이치온 전기배송 서비스 말만 하면 알아서 재워주고 아침이면 알아서 일으켜주는 침대 체르시 모션베드 이제 저 원빈처럼 잠들고 싶을 땐 이렇게 말하세요 체르시 자자 미래에 가장 가까운 침대 체르시 모션베드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의 프로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시간이 뭐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진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자고 이 노래 나가는 거예요? 아, 네, 네,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진짜 1년 만에 왔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항상 올 때마다 네. 너무 막 저희를 달려오고 싶어요 막. 진짜 아, 블랙핑크가 이렇게 최파타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듣고 있는 노래 다 오늘 너무 좋아요. 예, 다 이번 앨범 수록곡이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웬일이니? 앨범에 들어가 있는 네. 곡들이에요. 자, 그러면 블랙핑크의 See You Later 들으면서 정말 See You Later. 네, 네. See You Later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aybe never. 콩깍지 벗겨졌어. 잡아도 소용없어. 또 이랬다 저랬다 이러쿵저러쿵 구차해. 이제는 you ain't got no best friend. 외로울 거야 weekend. 그래는 loser 외톨이 못된 양아치. 하. 빈 깡통 같은 네 story. 이제 그저 깨지는 소리.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네 모든 게 못나 보여. 날 버려줄게 recycle. 네 옆엔 그녀는 바보. 오늘 난 바랄게. I don't want you no more. 아픈지 모르게 빨랐지 시간만큼. 너는 훅 간 거야 지금 방금. 내가 누군지 까먹었니. 똑바로 기억해 I'm a boss bitch. 너 정도 바로 정도 이미 지웠어 네 전화 번 home. 설레임을 향해 다시 심장의 시동을 걸고 booming. Pedal to the metal like.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